자, 안녕하세요. 아우, 귀여운 아기 센즈님. 천치지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이버 유튜브 여러분. 자, 이번엔 힐링 게임입니다. 느긋하게 뭔가 경치를 감상하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비가 오는 날에 이제 힐링을 하는 뭐 그런 게임이 아닐까. 레이니 시즌.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지? 뭐 비 오는 날? 아, 장마철. 장마철. 우리말로 장마철이네. 하루의 길이를 선택하세요. 40분이 적당하다고 하던데.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다. 평범한 여름날이었다. 장마는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습한 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난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에 잠에서 깼다. 오늘을 기대했는데. 난 서둘러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창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할 수 있구나. 잠깐, 마우스 스피드가 좀 너무 빠른데? 카메라 민감도 좀 줄여주고, 좀 더 줄여주고, 좀 더 늘려주고. 아, 내가 이 꼬마애가 된 거야? 오늘을 기대했다는 거는 뭐 오늘 어디 가서 나가서 놀기로 했나 보네. 하지만 장마철이라서 나가 놀지 못한다. 문을 여세요. 아, 이제 포부 값을 설정할 수 없나요? 좋아. 이 정도. 밝기도 조금 올려주고. 이 정도. 제. 오, 굿. 오! 화장실! 아, 키가 작아서 그런지 변기가 굉장히 높군요. 뭐 앉은 거야? 뭐지? 왜 이래? 나 뭐 안 움직여. 뭐야, 왜 이래? 아, 앉은 거야. 아. 아, 컨트롤을 누르면 앉는다. 어이, 뭐, 머리가. 컴퓨터. 할머니가 우리와 채팅을 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야. 지금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 할머니가? 열쇠. 2층 창고 열쇠. 그럼 뭐지? 이거 어떻게. 이게 뭐, 뭔데. 휴지 아냐. 이건 뭐야. 선풍기. 11시 13분. 34도? 엄청 더운 거 아닌가? 아, 이제 습도 아니야, 이거 습도? 아, 습도겠네. 점프 가능? 오케이.
오케이, 지붕으로. 파쿠르. 파쿠르. 탈출했다. 방탈출. 동네 사람들! 비가 와요! 비가 온다구요! 나 어떻게 돌아가지? 오, 오케이. 컴백홈. 달리기 안 되나? 응? 신문. 이 붉은색 기운이 올라오는 건 뭐야? 왜 뭐 누르란 얘긴가? 불 난 거 아니야, 밑에? 여긴 누구 방이야? 아까 내가 시작한 데 아닌가? 나가자. 절대로 이 문을 열면 안 돼. 이 방에는 괴물이 살고 있는데 그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즉시 오픈. 뭐야, 누구야? 진짜 괴물이 있네? 히! 깜짝 놀랐잖아. 노크하고 들어와야지. 넌 누구야? 난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게 아니야. 겁먹을 필요 없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텔레비 보고 있었어. 아, 계속 여기 있었어? 아, 내가 도와줄게니? 아, 너 혹시 나쁜 유령이니? 아니야, 나쁜 유령이 아니야. 내가 말 안 들으면 할머니는 항상 괴물을 부른다고 하셨어. 어, 뭐야, 갑자기 커졌네. 아, 자자, 볼륨 조절 좀 할게요. 잠시만요. 볼 갑자기 커졌는데. 네가 여기 있다는 건 내가 나쁜 아이라는 뜻일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넌 나쁜 아이처럼 보이지 않아. 아무래도 내가 집을 잘못 찾은 것 같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럼 안녕. 어? 테레비를 보고 있었다고? 귀신이? 왜? 심심해서? 안 꺼져 저거. 어? 가족들이다. 엄마. 좋은 아침이야. 놀이공원 갈 거예요? 비가 오잖니. 아,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이 오늘은 그냥 집에서 푹 쉬렴. 다음날 가면 되잖니. 일주일 동안 우린 할머니 댁에 놀러갔다. 그리고 오늘은 놀이공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지. 아침 먹으렴. 얘는 친척들인가? 할머니 댁이면? 누나, 동생인가? 뭐지? 텔레비 보네? 뉴스 보고 있네? 아, 아침밥이 식빵과 우유? 오, 굿. 그럼 다른 데라도 놀러가요. 오늘따라 머리에 까치즙이 심하구나. 놀이공원 가고 싶단 말이에요. 오후에 천둥번개가 친다고 했어. 오늘은 집에 머무는 게 좋을 거야. 난 이모가, 아, 이모. 어, 난 번개가 치는 날에도 일을 하러 가야 된단다. 아, 이모구나. 누나가 아니라. 정말 안 됐구나. 일기예보엔 오늘 날씨가 화창할 거라고 했거든. 애써서 테르테르 보즈를 만들었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네. 아, 그니까 저게 이제 날씨를 맑게 해준다는 뭔가 그런 부적 같은 거야? 오늘은 집에서 편히 쉬자꾸나. 저희만큼만 일하러 가볼게요. 이모는 일을 하러 갔다.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봤지만 뭔 말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프로그래머 아니야? 냉장고가 텅 비어서 장을 보러 가야겠어. 저녁으로 뭐 먹고 싶니? 뭐든 만들어줄게.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고? 장부하우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모는 맥주를 많이 마신다. 어른들은 확실히 맥주를 좋아하는 것 같다. 사과 주스 맛이라도 나는 걸까? 잠깐만. 사운드. 사운드. 70. 햄버거 스테이크. 아, 잠깐.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계셔. 할머니 댁 주방은 우리 집 주방보다 훨씬 좁고 작다. 게다가 모든 게 너무 칙칙하다. 꿈에서 본 광전사님, 구독 감사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라. 술인가? 마요네즈. 생수? 고기다. 오!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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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야. 할머니, 햄버거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요. 응? 뭐야 이건? 그죠. 유리잔. 뭐야? 할머니는 물건을 버리지 않는 습관이 있으시다. 이모는 할머니한테 물건을 버리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난 이게 더 좋다. 정리 정돈 되지 않는 곳에서 편안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오래된 카메라야. 작동되는 걸까? 어? 카메라다. 줌 되나? 어, 줌 되네. 엄마! 이 엄마 맞나? 맞지? 햄버거 스테이크! 이거 나 동생인가? 그러니까 이모 앉아 있었고, 아, 할머니 앉아 있었고, 엄마 맞는 것 같은데?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피아노라기보다는 할머니의 물건을 올려놓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점프, 점프, 점프. 점심으로 건너뛰시겠습니까? 이건 뭐야? 아, 뭐야? 레비스트님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사진? 사진. 할머니,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곤충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이구나. 멋있네. 저 잘 나왔어요? 멋있게 잘 나왔어. 며칠 전에 곤충 박물관에 가서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를 만져볼 수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니? 이거 보세요. 귀엽네? 곤충박물관에서 찍은 사진 맞지?
이걸 액자에 담아놓을 줄은 몰랐단다. 어떤 곤충을 좋아하니? 사슴벌레요. 곤충 박물관에 한 번 더 가자, 알겠지?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어. 오늘 뭐하고 놀 거야? 비디오 게임하고 놀래? 안 돼. 엄마는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는 꽤 엄격했다. 아이가 남동생이었구나. 잠깐만. 됐다. 숙제는 다 했니? 아직 다 못했어요. 얼마나 남았니? 절반 정도 남았어요. 이번 주는 바쁠 거야. 그러니까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알았어요. 너는? 오늘 조금이라도 하렴. 알겠지? 하나도 안 했구나. 밖으로 나가자. 탈출해야 돼. 이 집이 날 가두고 있어. 이 감옥에서 탈출해야 돼. Escape from Tarkov. 출구는 언제 열리지? 비상탈출구가 필요해. 안 돼. 난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정원에는 꽃이 많이 있다. 아, 많이 없다. 꽃이 많아지게 할까? 네. 꽃아 피어나라. 오? 뭐야? 능력자야? 뭐야? 이 말이 이루어지는데? 이 파워 워드 마법을 쓰는 얼령사인가? 원래 이제 강력한 얼령을 가진 사람은 죽어가면 죽는다고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봉을 하고 다녀야 돼 평소에. 아, 감사합니다. 우산이다.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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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우산을 여기다가. 아, 네, 실수생님. 5000치즈 감사합니다. 이 집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집 뒤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바쿠르. 바쿠르. 아니, 지금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 집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음. 나를 묶고 가둔다면 백길 따라 200리. 뭐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당겨서 여는 거였구나. 화장실. 지난주에 수족관에 다녀왔다. 난 물고기를 좋아한다. 물고기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아름답다. 상어, 개복치, 그리고 흰 동가리는 엄청 멋지다. 하지만 난 해파리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해파리들이 떠다니는 모습은 정말 멋지다. 눈도 없고 입도 없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해파리는 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걸까?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이상한 생명체 같다.
만두처럼 맛있어 보였다. 데이드림. 야, 지금 헛것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 꼬마아이가 뭐 잘못해가지고 무슨 환각성 물질을 흡입한 거 아니야? 어? 이 집에서 애들 관리를 이게 잘 못해가지고 지금 어? 이런데 막 좀 유해성 물질이 지금 얘 뇌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환각이 보이는 거잖아 지금 아니야? 굉장히 야바이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 이게 그 해파리 그건가? 누나, 아, 잠깐. 해파리 기념품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자. 할머니, 해파리 기념품이에요. 귀엽네. 근데 왜 해파리를 좋아하니? 상어를 좋아하지 않았니? 아, 저 이제 해파리 좋아해요. 그렇구나. 나한테 줄 선물은 가져왔니? 에? 선물?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아 잠깐 이거를 주사야 되는데 저 할머니 잠깐만 저 이거 주사야 되는데 앉으면 되나? 오케이 됐다. 엄마랑 이거 대화가 안 되지? 숙제는 다 했니? 아 숙제부터 숙제하고자. 숙제 레츠고. 여기 내 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내 방이 어디였지? 물 한 잔 마셔야 되나? 할머니한텐 선물을 가져다 드려야 돼. 이거 원래 VR 게임인가 보다. 조작이 굉장히 VR스러운데? 싱크대 안에 넣어주렴. 도와줘서 고맙구나. 이게 선물인가 혹시? 아 이제 그만 도와줘도 돼. 가서 재미있게 놀렴. 숙제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 가리고 있어보자. 뭐야 이 집 이상해. 내가 TV를 막고 있는데 왜 보고 있지? 뭐지? 이상한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 우산. 집안에서 우산을 피지 말렴. 네? 아 숙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서 달달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세탁기였구나.
문이 잠겨 있어. 비밀의 방인가? 골판지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이 집에는 물건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오, 이게 뭐라 그러지? 그 미니 그 신단? 그러니까 작은 불단? 아니 불단이야? 불단? 뭐야? 엄마. 점심을 먹을 시간이다. 뭘 먹을까? 컵라면을 먹자. 진짜요? 라면은 건강에 좋지 않지만 오늘은 특별히 허락할게. 예. 아, 라면 좋아해? 천둥이 치기 전에 장을 보러 가야겠어. 얘들아, 말썽 피우지 말고 얌전히 있으렴. 잘 다녀오세요. 근데 엄마 키가 왜 이렇게 크시지? 일본의 문이 좀 작은가? 아, 잘 다녀오세요. 할머니, 무슨 책을 보고 계세요? 저 마려운 책이야. 무슨 책이에요? 정치에 관한 책이란다. 세상사를 다루고 있지. 재밌어요? 나쁘지 않단다. 아, 제가 방해가 됐나요? 아니야, 괜찮단다, 얘야. 할머니, 혹시... 전구가 망가졌다고 하셨어. 몇 년 전에? 근데 아직도 이거를 고치지 않으셨다고? 응? 열쇠다. 1층 창고 열쇠. 고양이 사진도 있다. 고양이 사진을 보여드리자. 할머니, 고양이 사진이에요. 이게 할아버지 사진인가봐.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하다. 좀 무섭게 생기신 것 같다. 저분이 이제 할아... 뭐야? 뭔 소리지 이게? 대화를 하는 거구나.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셨어요? 좋은 사람이었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고집이 셌어. 할아버지는 네 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단다. 천국에 가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럼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곧 만날 수 있겠네요. 에휴, 이 녀석! 이 할머니는 아직 젊고 건강하단다. 잠깐, 이거 주인공이 좀 싸팬 것 같은데? 아니야?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25살은 아니신 것 같은데. 엄마 나이가 36인데요 할머니가 엄마보다 젊다니 정말 이상하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죠,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 집에서? 25년생이시라는 말씀이신가 보네. 1925년생. 좋아. 오, 뭐야? 거대한 고양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주인공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 이거 얘가 자의로 했든 뭐 타의로 했든 실수로 했든 사고가 됐든 간에 지금 뭔가 이 지금 뇌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페인트를 칠했는데 거기에 이제 황광 물질이 들어 있어 가지고 황광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친구들은 서풍에 쳐다했는데 안 온다. 친구들한테 날짜를 잘못 말한 것 같다. 넌 어디서 왔냐? 할머니 집에서 왔어. 집을 둘러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 너도 심심하구나. 하루가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냐옹. 여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 거야. 그러니 이제 집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옹. 어? 사이렌이 왜 울리는 거지? 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친대. 그래서 방송을 하고 있다. 공습경보인 줄. 비가 오면 수위가 올라가서 위험해. 그래서 사이렌으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지. 매년 누군가가 물살에 휩쓸렸다는 소식이 들려온단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강에 가까이 가면 안 돼. 비가 너무 오면 집이 잠기지 않냐고? 야, 그 장보러 가는 엄마는 괜찮을까?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단다. 70년 동안 여기 살았지만 한 번도 침수된 적이 없어. 홍수가 나면 큰일이야. 보트 타고 학교에 가야 될지도 몰라. 근처 연못에 물고기가 우리 정원에 놀러 올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네, 좆된 것 같은데요? 잠겼는데? 안 돼. 살기 위해선 이 집에서 탈출해야 돼, 빨리! 여긴 미쳤어! 여긴 미친 곳이야. 살려줘!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사람 있어요! 힐링 게임이라네! 탈출해야 돼! 여기서 탈출해야 나 살 수 있어. 아, 그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창 밖으로 나오면 돼. 창밖을 내다보면 이웃의 집밖에 보이지 않았다. 시야가 너무 답답했다. 아까 그 방 어디였지? 뭔가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 실수생님 5천 치즈 감사합니다. 아, 여기였지? 그래. 이 방이었어. 그래. 탈출이다. 탈출하는 거다. 아씨. 달리기가 안 돼. 결계가 있네? 잘 뛰면 될 것 같은데? 쩝! 아! 아,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계인가?
뭐야? 번개가 친다. 왜 나이 든 사람들은 항상 이 인형을 가지고 있는 걸까? 못생기고 무섭게 생겼어. 말을 걸면 저주를 받을 것 같아. 그래도 화장을 안 한 게 더 이쁘네. 머리 좀 자르렴. 내게 관심 있는 거야? 아, 미안. 이름이 뭐야? 이 소개를 먼저 하는 게 예의 아니겠니? 내 이름은 사에코야. 넌 이 할머니의 손자지? 어, 나 할머니 만나러 왔어. 그렇구나. 이렇게 젊은 손님이 오는 건 드물거든. 어서 와. 혹시 네 머리카락 진짜야? 아니, 내 친구들은 진짜 사람 머리카락 하고 있는데 난 아니야. 나한테 저주 내릴 거야? 내가 왜 널 저주하겠니? 요즘 들어 애들이 날 무서워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슬퍼. 그렇구나. 원래 이 방에서 자려고 했는데 네가 무서워서 위에층으로 옮겼거든. 하하, 넌 정말 솔직한 아이구나. 나 이만 자러 가볼게. 그럼 안녕. 아니, 자는지 안 자는지 어떻게 알아? 닌자의 두루마리잖아. 걔를 소환할 수 있는 거야? 닌자의 두루마리?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서 인형이랑 대화를 했어요. 그래, 인형이 뭐라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는 게 슬프대요. 네가 무섭다고 해서 인형이 삐졌나 보구나. 아, 너무 못생긴 걸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 인형은 정말 귀여워. 이 할미가 10살 때 선물로 받은 인형이란다. 인형 보증서가 어디에 있을 텐데 어디다 놨더라. 어쨌든 나에겐 소중한 인형이니 잘 대해주렴. 알았어요. 그나저나 이 물이 더 차오르는 거 아니야? 동생이 숙제로 일기를 쓰고 있다. 어떤 일기 쓰고 있어? 어젯밤에 꿨던 꿈에 대해 쓰고 있어. 어떤 꿈이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까먹었는데 내가 이 괴상한 물체에 쫓기는 꿈이었어. 이건 송전탑 아니야? 우리는 어떤 이유에선지 송전탑은 실제로 살아있고 거대한 가스탱크는 괴물의 알이라고 믿었다. 그들이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울트라맨이 와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언젠간 이 괴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도시를 파괴해버릴 거라고. 응? 어? 뭔 소리야? 그래서 이상한 소리 나네. 응? 동생아, 나 바깥에 지금 송전탑이. 오늘 비가 그쳤으면 좋겠어. 송전탑이 움직이는. 야, 지금 숙제가 문제가 아니야! 탈출해야 돼! 어서 탈출해야 돼! 아, 나도 숙제 놔야 되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 특등급 후구님 5000 치즈 감사합니다.
갔냐? 야, 송전탑 갔냐? 응? 안녕하세요. 아, 지금 비가 좀 많이 와서 온 가족이 전부 모인 줄 몰랐어요. 안녕. 안녕. 이웃이 방문했다. 들어오세요. 아,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맞춰보세요. 장난감인가? 장난감은 아니에요. 포도라구요. 짜잔. 어디서 나셨어요? 가족농장에서 가지고 왔어요. 아, 포도철인가요? 아, 조금 이러지만 그래도 포도의 상태가 엄청 좋아요. 어땠어? 맛있어요. 포도는 엄청 컸다. 껍질이 두껍고 안에 씨앗이 있었지만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했다. 아, 놀이공원? 그거 안 됐네. 너 테루테루 보지 만들지 않았어? 어, 위에 있어. 이것만으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더 큰 걸 만들어야 돼. 아, 사이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어렸을 때 목욕타월을 가져다가 사람만한 크기로 만들어본 적이 있었다. 지금 당장 만들어요. 만들어보자구. 아, 목욕타월로 큰 걸 만들자. 아, 집에 가볼게요. 나중에 봅시다. 포도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안녕. 뭐야, 바깥이야. 탈출했다. 아닌가? 지금 밖에서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나? 어? 아, 누군가 밖에서 나를 보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누가 날 지켜보고 있니? 이 물을 틀면 이 물이 차올라서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 이런 숙제하는 걸 깜빡했네. 엄마가 화내실 거야. 포도에 대해 쓰고 있니? 오늘 포도를 먹었다. 엄마가 화낼 거야. 숙제하고 있으니까 귀찮게 하지 마. 할머니, 포도를 따라가요. 응? 포도 따기. 포도가 생각보다 괜찮네. 알았다. 포도 따기. 근처에 있지. 이따가 살펴보자. 할머니가 이제 글로벌을 이제 아이들의 영어 조기 교육을 위해서. 포도를 따라간다니? 이따가 살펴볼게. 이제 뭐 다 봤으니까 저녁으로 넘겨 뛰어도 되지 않을까? 욕조 물 틀자고? 오케이. 어떻게 틀지? 어제 만든 테루테루 보즈다. 귀엽긴 한데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 큰 거 어디 갔어? 압수했나? 아까 큰 거 만들지 않았나? 저녁으로 시간을 넘겨보자. 엄마 왔다!
엄마... 어? 어. 차가 너무 막혀서 집에 오는데 시간이 걸렸단다. 역 근처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막힌 게 분명해. 또야, 이 지역에서 사건이 많이 발생했거든. 뭐야? 사건? 저녁 준비 됐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 이 마을에서 정체불명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철탑, 그리고 고양이가 있는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집에 포탈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된 거지? 야, 여기 앉아있으면 옷 다 젖잖아, 임마.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를 흠뻑 맞았던 거 기억나? 가끔 우린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다 비에 흠뻑 맞았다. 그때 엄마는 우리를 꾸짖곤 했다. 아이들은 가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 저녁 먹을 시간 다 됐어. 오늘은 밖에서 장난을 치면 안 돼. 저녁 먹어라. 와, 저기 이쁘네. 다음 달에 시간 되면 저기 가자. 여기가 어디니? 기차로 타갈 수 있니? 여기가 오늘 가기로 했던 곳 아닌가요? 어? 그렇네? 저기가 가기로 했던 곳이야. 아, 놀이공원이야? 놀이공원 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먹보가 따로 없네. 음식 말고 기대하는 건 없니?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요. 그렇구나. 사진 찍는 거 좋지. 오, 햄버거 스테이크. 오 마이 갓. 아, 레스트123님 구독 감사합니다. 졸려. 오늘은 좋은 하루였어. 저녁은 어땠니? 좋았어요. 다행이구나. 오늘은 오랜만에 음식에 신경을 썼거든. 이모. 응, 왜? 맥주는 무슨 맛이 나나요? 쓴맛이나 한번 마셔볼래? 네, 구라야. 이모? 경찰이 널 체포할 거야. 그럼 이모는 나쁜 사람이네요. 경찰을 부를 거예요. 아, 어른은 괜찮아. 어린이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단다. 애들은 왜 안 되죠? 너무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 일찍 차렴. 저녁은 어땠니? 오늘 놀이동산에 가지 못해서 미안해. 맛있었어요. 우리 내일 어디 가요? 내일 강에 갈 거야. 놀이동산은 나중에 가자. 무슨 강이요? 시골에 멋진 강이 있어. 삼촌이랑 간다고요? 어, 삼촌이랑 갈 거야. 삼촌이 용돈 주시겠죠? 삼촌한테 예의 없이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아, 용돈 못 참지. 용돈 못 참지. 올라갑니다.
아, 숙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로 하나? 아, 사실 숙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님?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오, 만화책인가? 책? 책을 어떻게 가져? 이거 책을 집을 수가 없는데? 책 어딨어요? 도라에몽 일본? 어딨어? 삼촌방에 야한 책 있다고? 어디? 저기 있어? 저기 어디? 야한 책 어디 있어? 빨리 야한 책. 여기는 삼촌방이 아닌 것 같은데. 빨간 책? 어디? 빨간 책. 어디? 이건 뭐야? 다락방 열쇠? 응? 닫힌 데가 있었나? 다락방이 어딘데? 오! 하하하하하. 이건 뭐지? 이건 뭐야? 만화책이다. 만화책이야. 이게 여기 있는 거지? 처음 보는 시리즈야. 만화책 말고는 뭐 또 없나? 뭐야, 닫혔는데? 별건 없네요?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 오케이. 아니, 누나. 비교봐. 만화책이잖아. 어디서 찾았어? 다락방에서 찾았어. 나중에 읽어봐야지. 와, 옛날 생각나네. 엄마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야. 어디서 찾았니? 다락방에서 찾았어요. 혼자 간 거니? 위험하니 다음번에 가기 전에 미리 말을 해주렴. 아, 엄마 책이야? 그 만화책은 상당히 오래됐어. 요즘 만화책과는 뭔가 다른 것 같다구나. 할머니 말대로 별로 재밌어 보이지 않았다. 옛날 만화는 감성이 조금 다른 것 같았다. 엄마? 아, 자, 엄마는 이쪽이야. 어, 옛날 생각나네. 이거 재밌어요? 물론이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던 책이야. 네가 읽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 아, 장난감 있어요? 너무 심심해요. 원래는 있었는데 할머니가 버렸을지도 몰라. 나중에 장난감 하나 사줄 테니까 오늘만 참아봐, 알겠지? 이모는 반응하지 않는 것 같고.
낙서가 있어. 아, 고양이 포탈이 원래는 그냥 창고였구나. 아, 저 이 집에서 어떻게 탈출하지?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나를 묶고 가둔다면 뱃길 따라 200리 못 나가나? 책상에 있던 책이요? 책상에 책이 어디 있었지? 책상에? 고양이 무슨 게임이냐고요? 힐링 게임이요. 힐링 중이에요. 아, 숙제 책. 오케이. 숙제 책. 비스무리한 그 책. 이 책을 가져가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책은 아닌 것 같아. 개몽에서라고? 아, 목욕하고 자라 그랬다고요? 그래? 목욕하자. 어차피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나는 이 집을 영원히 탈출하지 못하고 영원히 이곳에서 천천히 죽어가겠지. 목욕했어요. 자기 전에 머리를 말리고 자렴. 머리를 말리라고? 말릴 머리가 있단 말이야? 허면 어디서 말려야 하지? 선풍기?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다. 어렸을 때 비는 계획을 망치는 나쁜 존재라고 생각했다. 날씨에 배신당하는 느낌을 견딜 수 없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은 내 가슴속 한켠에 추억으로 남아있다. 아직까지도 그날이 너무 그립다. 가족들과 함께 집에 머물렀던 그 평범한 기억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걸까? 돌이켜보니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내일은 날이 맑았으면 좋겠어.
よかった水たまり溶けた夏の匂い淡く広がる。 아, 이 사람들 지금 다 도파민에 뇌 절여져가지고 어? 어? 왜 야스 안 나오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 정신 차려 지금. 이게 힐링이야. 이게 힐링 게임이고. 어? 얼마나 좋아 이 잔잔한 느낌. 왜 부속기가 안 나오냐고 막 이러면서 지금 정신 나갔어 지금. 어? 날씨가 겠나? 뭐야, 떡인가?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헉. 아니, 나 여기 날씨가 개서 나가봐야겠어. 탈출하자. 탈출이야! 으아! 으아! 여기서 나가면 복수할 테다! 이거 뭐 지방령 체험 시뮬레이터 아니야? 내가 이 집에 귀신이 된 거지. 다 어디 갔어 그리고. 아니 다 어디 갔는데. 아니 뭔가 사람이 있었던 흔적은 있지만 나를 제외하고 마치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이. 어? 카레? 국인가? 다 어디 간 거야? 아, 이거 맛있겠다. 장마철이었구요. 재밌었습니다. 이제 VR로도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일본 가옥 배경이라 살짝 아쉬운 건 있어. 약간 우리나라 전통 가옥 배경이었으면 어땠을까? 좀 이상했을라나? 그런 버전도 있으면 어땠을까? 근데 나 어렸을 때 이제 기억은 그런 거 있거든. 나 할머니 댁에 가면은 그 전통 가옥이라서 이제 밑에 공간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집이 이렇게 띄어져 있고 나무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다음에 밑에 빈 공간이 있어. 거기에 막 뱀이랑 막 닭이랑 다 거기 밑에 돌아다닌단 말이야. 어, 지네랑 막 다 그냥 아, 진짜 그런 기억이 나네. 처마 밑에 막 제비집도 짓고 푸세식 화장실에 이제 아궁이에 불 떼가지고 그 온돌 덮이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